잠깐만 컵이 하나로 다섯 개니까 컵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여섯 개. 아 3대3. 아 3대3이니까 동생이 좀 해봐. 동 자네 이름 뭐라 했지? 테리. 아니 저번에 이 녀석이 야 우리 기수제야. 아니 기수가 아니야. 어? 이 새끼 어디서 지금 눈을 불어. 몇 살이야? 아니 저번 주가 이등병이면 새끼야. 그래서 내가 형인데 새끼가. 이 새끼가 지금 야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지금 너 하지 마. 제정신이야? 이제 하지 마. 야 테리. 야 테리. 아 테길이구나. 아 테리구나. 하지 너 마. 테리 형한테 새끼야. 장나무 새끼가 그래도 형이 그래도 두 살인데 새끼가. 형 백마띠야 새끼야. 아 그래도 우선은 두루기가 태길이보단 늦게 들어온 게 맞잖아. 맞지 우리 팀에? 아 그래도 형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형 지금 약간 눈깔 돌 뻔했다. 아 그래도 오늘 나 만회하려고 오늘은 내가 헌팅 저기 최전선에 안 나갈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우리가 한강 이후로 널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요? 나한테까지는 존댓말 안 써도 돼. 아 그래? 어, 어. 아니, 나한테는 써야 돼. 친구잖아. 아니 친구 뭐 나이는 동생인데 왜 이쪽한테는 동생이지만 여기는 선배잖아. 어쩔 수 없어. 이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어, 야 잠바 입고 보인다? 아, 오늘 그래도 홍대니까 또 스톤 아일랜드 준비를 했고 오늘 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헌팅한 다음에 노래방 가가지고 FT 아일랜드 노래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플이 돼가지고 여행을 버진 아일랜드로 갈 거예요. 라인계가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안 나대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예예. 너의 제일 행복했던 날이 언제야? 행복했던 날은 진짜 안 믿겠지만 두 여자가 나 하나 두고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양치 깔끔하게 했을 때. 오늘은 했나? 오늘도 했어요. 혀를 제대로 안 닦았나? 어 하여튼 예. 그래, 어 그래 예, 예. 그래 이 정도면 뭐. 자, 봐봐 뭐라고 적혀있어. 해피 버스데이. 오늘 우리는 생일과 같이 행복한 날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 너의 생일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우선 안주도 시키지 마.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데리고 오면 인원수에 맞춰서 안주 시키는 걸로 하지. 아 배고픈데 조금 한 개 정도. 에헤이 이 녀석이. 아 조금.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있어. 예예 예. 오늘만의 룰이야. 내가 갔다 올게. 야 리더 형 하는 거 잘 봐라. 진짜 문조가 진짜. 아, 오늘 내가 누군지 제대로 한번 보여준다는 거야. 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오늘은 내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한번 얹어봐야겠는 걸. 그러면 젓가락까지 얹어봐. 아니 아 따라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기다리고 있어. 아니 어 갔다 조심히 조심히 하고 와. 어 살살해 살살. 아. 아니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런가? 아 그래도 조금 그래 조금 그렇게 해줄게. 그래 앞에서, 그래 그래 알았어. 좀 살려주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테리 자 테리. 그래 그래 알았어. 여자 앞에서는 형 동생 없어요. 아 그럼 누구만의 누구야. 어 박수 한번 쳐라. 어어 아 이쪽으로 오시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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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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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먼 길 오셨다. 아이고 야, 물부터 한 잔 따라 드려라. 네. 좀 추우세요? 추워요? 아 추 아 잠깐만 추우면 야 뭐해? 아니 잠바를 벗어드려야지 그러면. 야 아니 나 혹시나 몰라가지고 오늘 바일에도 뿌리고 왔는데 다행이긴 하다. 어 이거 이거 덮으시고. 예예. 예. 어 잠시만요. 많이 추우세요? 아 괜찮아. 아니 추우시면 어, 시력은 혹시 좋으신 편이에요? 저 안경 챙겨왔거든요. 야 듬직하다 듬직해. 아니 더 추우시면 제가 이거 밑도리 벗어드릴 수 있는데. 아니 안풋도 안 입긴 했거든 근데. 야야야 나중에 아이스 브레이킹 브레이커를 밟아버리려고 다시 욕먹은 브레이커. 꽁트입니다 꽁트.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니 진짜 안주를 마침 또 과일 하체 이런 거 좋아하시나? 어 그럼요. 예 이거 또 열대과일로 준비했거든요. 어, 네. 예 요즘 또 추우니까 열 따뜻하게 열대과일 느낌으로. 아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오늘 너무 좋다. 나 오늘 텐션 오늘 텐션 진짜 맞아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I'm so high. 어 I'm so high야. 어 잠깐만 소주 소주. 어 아니 근데 우선 또 우리가
알잖아, 늘. 성급해. 아니,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 경고할게요. 오늘 술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제가 뭐 안주를 떠먹여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소주를 따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물을 마시게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경고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야. 진짜로 화낼 테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네. 태리 씨가 한 잔 따라드리면서 또 성함을 한 잔 아이스 브레이크 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술 따라드리는 남자는요 차텔이라고 합니다. 한글 이름이에요. 네, 이름도 잘 어울리죠. 네, 염소 자리고요. 예, 네, 우선은 조심스럽게. 너 MBTI가 뭐였지? MBTI가 저기 ESFFA. 어? 검사 나오지 안 해봐. 그래 내 병원 가서 검사해봐. 예. MBTI가 뭐라고? 어, 다시 한번. MBTI 정상이에요? MBTI CUTIE URQT. 어, 귀엽다. 아이고야. 야, 긴장해라. 예. 그래. 저희들은 또 끝나게 먹자고. 어떻게 성함을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 성함, 네. 박주원이요. 어, 정말. 주원. 네. 르세라핌 아니에요? 맞아요. 김채원이에요. 와. 진짜 닮으셨다. 실물이 훨씬 낫다. 저 방금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챌린지 보고 왔는데 조금 들었어. 와. 박주원. 네. 닮은 꼴 김채원. 편안하게 주원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주공 아파트 느낌으로 들어오고. 여기 백시연. 조폭 여친 백시연. 아, 조폭. 약간 그런 느낌이. 맞죠? 실물이 낫다. 백시연 아기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 젠틀하다. 너가 두 분 MBTI도 좀 알 수가 있나? 아까 너가 QT였으니까. 얘는 바로 맞추지. 놀라지 마세요. 그쪽은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긴 게 웃긴 건가요? 뭐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그쪽은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MBTI가 HAPPY, 해피. 행복을 주는 사람 같아요. 그쪽은 이제 뭐 조폭 여친 닮았다고 하셨으니까 KNIFE, 나이프. 칼처럼 날카로운 칼잡이. 근데 나는 방패라고 할 수 있어. 칼을 이렇게 휘둘러도 내 방패로 막아주면 되거든. 여지를 주는구나. 아, 혹시나 말하면 오늘 나 때문에 싸우시는 말고. 야, 오늘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입이 풀렸다. 근데 또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름만 듣고 네. 놀라지 마세요. 직업을 또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 별명이 잡코리아예요. 네. 여러분들의 직업을 지금 나 이제 저 3초 바라보실래요? 아, 나왔습니다. 네. 죄송한데 2초 만에 나왔어요. 2초 만에. 의외의 직업이시잖아요. 네? 의외의 직업. 의외? 네.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외일 수 있지. 그렇죠. 오랜만에 하니까 또 긴장이 되는데 바로 맞추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네. 대학생. 맞아요. 와. 이런 직업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살짝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 둘 다 이제 대학생이고 네. 같은 과예요. 그럼 과를 한번 맞추면 되겠다. 맞아요. 근데 톤 자체가 좀 약간 깨랑깨랑한 목소리 나시는 게 약간 깨랑이가 이 형 한번 촉 발동하면 무조건 맞추는데 교육 와 교육 쪽 교육 예 은 아닐 거고 교육 쪽 아닐 거고 아 뭐야 왔어 촉이? 아니 나는 맞추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뭔데 한번 맞춰봐봐 그냥 맞춰버려 항공과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깨랑깨랑한 목소리가 숨고 뭔가를 안내해주고 이런 목소리였어. 얘가 기내식 한 번에 한 4개 먹거든요. 4개까지 제공이 안 되는데. 아,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멋있다. 비행기 타면 어디 좌석만 앉지? 아, 저는 비지찌개 좌석만 앉아. 찌개는 잘 먹어가지고. 비지찌개 나오는 곳으로 앉아가지고. 비지찌개 비지찌개 있어야 돼. 자, 오늘 향수 못 뿌렸나? 오늘 바이레도. 바이레도. 예. 바이레도인데, 나는 오늘 이쪽 분들의 알프레도가 되고 싶어요. 개그 콘서트로 말하는 알프레도 너무 옛날이었나? 아 제가 97년생이라서 30 뭐래? 맞잖아 몇 살이지? 28 28 8 어? 어?
28. 네. 28 말띠. 느린 아~ 느린 기질이어가지고. 28 여기가 27. 네. 그래서 뭐 우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잘 만났다 오늘. 아~ 잘 만났다. 잘 만났다. 아~ 지금 아이스브레이킹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솔직히 나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지금. 아 지금 왜냐 안주가 손이 안 가. 나 원래 안주 진짜 좋아하는 거 알. 나 안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약간 비만이다 보니까. 근데 안주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야. 이례적인 일인데. 뭐 또 다음 거 진행할 게 있나요? 아 우선은 예. 깔끔하게. 아 그러면은 삼행시 한 번만 더. 아 삼행시 할까요? 삼행시 한 번. 이 분위기로. 어. 네. 뭐 가자. 다시 한번 성함 말해줘요. 박주원.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아 본인이 직접 한번 띄워주세요. 박하처럼 상큼한 그대여. 주 주인공일까? 내 박. 동화책에 오. 원 원해요 그쪽과의 혼사를. 그래도 잘 터진다. 끝까지 만들어 되잖아. 야 안 되겠다. 내길이가 왜 선배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호랑이 조교로서 그 삼행시 학원을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저기 경주 옆에 여주에서. 네네네. 네. 성함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백지현. 백지현 씨. 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어? 네. 운 한번. 백. 100번을 말해도 넌 몰라. 오. 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내 얘기 들어줄래? 아, 헌이에요? 헌인 줄 알고. 헌인 줄 알고. 헌으로 생각하고. 헌을 준비했구나. 아, 이쪽으로 기회 한번 줄 수 있나요? 나는 어떤 네. 이름이 나 두 분 중에 아무나 상관없어. 오! 백!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그대여. 지! 지금 고백해도 되나요? 오. 헌! 헌신적으로 그댈 사랑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빵빵 터진다. 빵빵 터져. 야, 확실히 잘하긴 한다. 잘해. 백비 헌으로 한 번 더 가능해요. 제 이름은 안 돼요? 어 그러면 나 했으니까 뭐 다른 분이 한번 해볼까? 돈 띄워주세요. 박 박수 쳐. 주 아 잠 주차 했어? 현 아니었어요? 현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 지금 공주님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를 뗀가? 왜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헷갈려가지고 백 백제 시대에도 그쪽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을 겁니다. 야. 지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헌 헌법 제3조 상한 헌 라이브시다. 나만의 사랑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지. 사랑해요. 야 축하한다. 너 우리 멤버하는 거. 야 좋다. 야, 좋다 좋아.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여기서 둘 중 한 명이 나 좋아할 것 같은데. 와. 앙 앙. 기분도 좋은데 한잔 할까? 아주 좋네요. 어, 야. 아니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잔하네. 야 헌법 3조 몇 항이었죠? 3조 3항. 아, 1조 2항이 어떻게 되지? 1조 2항은 절대로 바람 피지 마.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조금 이기적인 남자 스타일인데. 아. 근데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아. 바람 아예 안 피려고. 아니 오늘 뭐 지금 술도 한잔 했겠다. 좀 분위기도 좀 화끈하게 띄워보고 텐션이 높아야 된단 말이야.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들 분이니까 대학생에 맞춰서 게임을 해야 하잖아. 이름하여 MG 챌린지 게임 한번 진행해 주세요. MG 챌린지 게임이라고 또 요즘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유행하는 챌린지 한 개를 하고 턴을 이렇게 넘길 거예요. 지목을 하면? 못하면 근데 술 마셔야 되는 거야. 못하면. 너무 신난다. 그러면 내가 뭐 시범도 보일 겸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저 뭐 근데 구호를 조금 해야 되겠다. 챌린지 MG 세대들만 하는 MG 챌린지 넘버 1. 야 너무 잘한다. 엄브리뉴 챌린. 자 다음 턴 유 가봐.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이런 사람.
해. 5, 4, 3, 2, 1. 병신차! 병신! 아, 왜요? 아니,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면은 못 다. 몰아붙이면 못하니까. 아니, 신나가지고. 왜 이렇게 무게? 천천히 이렇게 하지. 그러면 첫 게임이니까 남자들이 먼저 할까 그냥? 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넘겨줄 때 그러면 살살 이렇게 막 세게 넘겨주니까 못하는 것 같아. 아 내가 너무 조금 천천히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아. MG 챌린 다음 턴 유. 제가 준비한 챌린지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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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 요! 요! 과하게 하지 말랬잖아. 과하게. 아니 그리고 남자들 먼저 넘어가서 하시니까. 아 맞다. 아, 아이 유. 아 웃어주기 존나 힘들어. 병신 같아 진짜.